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소냐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ветлана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요, 모음 5개를 공부했었는데요. 선생님, 어떤 모음이었었죠? 아, 에, 으, 오, 우. 그렇죠. 우리 아, 에, 으, 오, 우. 이렇게 5개 모음이었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오 발음 유의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강세가 없으면 바로 아 발음처럼 난다라고 우리가 했었는데요. 다음에 우리 인사말 표현도 배웠었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 Здравствуйте. 그렇죠. 근데 친구끼리 만났어요. 우리 친구잖아요. 어떻게 인사해요, 그럼? Привет. Привет.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2강에서는요. 발음 격파 2탄 들어갈 거예요. 바로 야, 예, 이, 요, 유. 이렇게 5개 모음인데요. 선생님, 한 번만 더 발음해 주시겠어요? 네. 야, 예, 이, 요, 유. 그렇죠. 여러분, 이 5개의 모음, 1강에서 배웠던 모음하고 조금 뭔가 다르다 싶은 게 있잖아요. 바로 이 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네. 야 같은 경우는 이랑 아가 합쳐진 소리이고, 요는 뭐가 합쳐졌을까요? 이, 오. 그렇죠. 우리 이하고 오가 합쳐진 소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야, 예, 이, 요, 유. 이렇게 5개의 모음은 이 소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 모음들 중에서 우리가 우리 야랑 예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네. 왜냐면 강세. 그렇죠. 우리 항상 강세가 문제예요. 강세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야 우리 발음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단어부터 읽어볼게요. 이며. 이며. 그쵸. 네, 두 번째 발음은 어떻게 나죠? 두 번째 단어는? 이즈크. 이즈크. 오케이. 우리 야, 즈크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발음은? 이즈크. 이처럼 소리가 났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야의 강세가 없기. 맞아요. 없어서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그러면 다음 이번에 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손체. 손재. 그쵸? 우리 마지막에 예. 근데 이 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와 있는데 강세가 없어요. 근데 그대로 예 발음 났네요. 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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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러분 우리 야하고 예 같은 경우요. 마지막에 적혀져 있다면 그대로 자기 발음 나요. 강세가 없어도. 아, 좀 복잡하죠? 우리 오는 없으면 무조건 아. 야랑 예는 단어 맨 끝에 와 있다. 근데 강세가 없다. 그래도 자기 발음 그대로 난다라는 거. 하지만 단어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날까요? 두 번째 단어? 위스나. 위스나. 한 번 더? 위스나. 그렇죠. 우리 들으셨어요? 위스나가 아니고 위. 비. 위스나. 비처럼 들린다라는 거. 역시 강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모음은요. 쉬어요. 한국어에 다 있어요. 네. 오케이. 우리 이에 해당하는 단어 볼까요? 인스티튜트. 인스티튜트. 그쵸? 다음에 요가. 요가. 저 우리 한국어의 요 발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야 마지막이네요. 유프가. 유프가. 그래서 한국어의 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음 격파 2탄에서요. 포인트는 야랑 예. 강세가 없으면 무슨 발음 난다고요? 야는 살짝 이 발음 나올 겁니다. 얘는? 얘는 살짝 이 발음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야랑 얘 둘 다 네. 이처럼 소리가 나는데 근데 마지막에 올 경우에는 야는 그대로 야. 야. 마지막에 예. 그래서 우리 발음 격파 우리까지 봤는데요. 오늘 우리 이제 회화 또 배워야 되겠죠. 1강에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인사말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이런 표현들을 배웠는데 영어에도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좋은 아침입니다. 조금 많이 써요? 한국에서? 좋은 낮입니다. 아, 많이 써요? 난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선생님 쓰시는구나. 저는 많이 안 써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쓰는데요. 저는 자주 안 쓰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우리 좋은 아침이에요? 어떻게 말하죠? 특히 매일 쓰면은 엄청 많이 씁니다.
Доброе утро. Доброе утро. 한 번만 네. 더. Доброе утро. Доброе утро.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굿모닝이에요. 응, 굿모닝. 엄청 자주 써요, 여러분. 도브라에 우트라. 우리 길 가다가 만나서 도브라에 우트라 한 적은 없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사람 만나면 도브라에 아침에 도브라에 우트라 항상 꼭 한다라는 거. 저는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한국에서는 안 하고. 네. 그쵸? 우리 이번에는 낮 인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낮의 네. 인사는 어떻게 하죠? 도브리 젠. 도브리 젠. 오케이. 아까 전에 아침 인사할 때는 도브라예. 근데 여긴 네. 도브리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네. 아침 인사는 노브라에, 점심 인사는 노브리. 아, 뜻은 좋은이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녁 인사 어떻게 해요? 도브리 웨처. 도브리 웨처. 그렇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 노브리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우드라, 젠, 웨처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이거를 언제 아침 인사하고 점심 인사하고 하는 게 그치. 조금 애매한데 러시아에서는 이거 언제 써요? 몇 시까지? Доброе утро. 아침 인사를 보통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아니면 11시까지 쓸 수 있어요. 10시나 11시까지? 네. 네. Добрый день. 확실하게 12시부터 한 5시까지입니다. 그럼 11시 반이면 어떡해? 11시 반. 그러면 아직 도브레 우트라. 아직 도브레 우트라. 아직 도브레 우트라예요, 여러분. 저녁 인사. 어떤 사람 도브레 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애매하죠. 약간, 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건 여러분 알아시면 되고 네. 저녁은 몇 시부터까지예요? 저녁은 5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밤 10시까지. 10시, 11시. 10시, 11시. 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노치라는 새벽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비에체르까지만 있어요. 우리 도브레 우트라 도브리 젠, 다음에 도브리 위에체르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나랑 모르는 사람이어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바로 존칭어 또는 비존칭어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비존칭어 같은 건 반말이 되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존댓말 반말을 나이에 따라서 이걸 좀 나누잖아요. 네. 내가 언니인가? 내 언니예요. 제 언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웨트라는 선생님이 저한테 존댓말 해야 되는데 우린 친구라서 반말하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아도 우리 스웨트라나랑은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네. 비존칭어를 써요. 이게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존칭어, 비존칭어 쓰는 거예요. 게.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나이 있으시는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투이 반말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동료예요. 같은 레벨이에요. 맞아요. 할머니랑 제 할머니. 확실하게 반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랑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상하로 나눠서 존댓말, 그다음에 반말 이렇게 사용을 하죠. 러시아어는 친분이에요. 나랑 얼마나 친하냐 이거에 따라서 나랑 좀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 보스? 상사일 경우엔 당연히 여러분들이 존칭어를 써주셔야 되는데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나랑 친한 관계예요. 내 가족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비존칭어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어하고 러시아어는 이 존칭어, 비존칭어가 나눠지는 게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모음은? 야 예 이 요, 유. 그렇죠. 이 중에서 야랑 예는 강세가 없으면 이 소리 난다라는 거. 다음에 우리 오늘의 회화에서 배웠던 표현들도 보도록 할게요. 네. 아침 인사. 도브레 우트라. 그렇죠? 도브레 우트라. 점심 인사는요? 도브리 딘. 오케이. 마지막 저녁 인사요? 도브리 위처. 오케이. 하라쇼.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3강에서 발음 다 3탄으로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